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3000선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딱 900선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또 쿠팡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쿠팡의 공모가가 결국에 결정이 됐는데 자, 우리가 쿠팡 공모가 예상했던 것이 한 32달러에서 34달러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공모가가 형성됐습니다. 35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주식 상장으로 인해서 5조 원 가까운 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기업 가치를 따져도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보다도 훨씬 높게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쿠팡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들 가운데 하락하는 것들이 반등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여러 가지 이슈들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또 궁금하신 것들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시장 좀 반등이 나오나 나도 이제 매수하고 시장에 참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문자 접수하셔야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하시는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으로 여기 QR코드를 딱 인증해 주시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QR코드 인증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데일리 TV라든지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건다거나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여러분들과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혹되는 전문가 사칭하는 방에 현혹돼서 입장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 내내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그나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관련 종목들이 또 일제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고 나서는 또 쭉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마지막에 불을 태우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뭐 내만의 날 역시나 좀 무섭다, 어떻게 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과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네. 장은 강세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들은 아무래도 하원에서도 이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서 어제 우리나라가 한 5, 6원 정도 환율이 빠져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플러스 3원으로 끝났던 것처럼 장중에 네. 환율이 8, 9원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새벽에 다시 다 빠져버리고 이제 오늘 다시 환율 좀 진정되는 흐름 보여주면서 동시에 증시까지 같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제 문제가 됐던 뭐 중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뭐 좀 진정이 되면서 어제 올랐어야 하는 부분이 어제 못 오르고 빠졌던 게 오늘 다시 회복이 정도 되는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막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된 상황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오후장까지 쭉 뭐 더 상승폭을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원래 어제 올랐어야 될 부분이 지금 좀 이제서야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이미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코스피 200 그 미니 선물이 있는데 그 미니 선물에 대한 그 이제 해치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막힙니다. 오늘부로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선물을 매매를 해보신 분을 아실 텐데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가격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금융투자에서 매물들을 미리 대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생돈 들여서 매물을 좀 받아내면은 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 증시에서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장 조성을 위한 공매도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막아버리게 이번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매도 포지션들이 이번에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늘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것도 아마 이제 금융투자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뭐 들어온 것은 없지만은 아마 오늘 연기금도 오랜만에 1000억 가까이 매수해주고 금융투자도 매수세가 보여주는 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증시도 지금 뭐 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빠질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중국 증시도 역시 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 뭐 원래는 상방과 하방 좀 제한되면서 변동 그 안에서 변동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상승 쪽 좀 계속 유지해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 2시 3시 또 선물 옵션 만기 때 많이 변동성 나오는 날이니까 일단은 매매를 오늘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김상현 전문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장 끝날 때까지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시장 좋은 상황이지만 또 오후장에 어떻게 최근에 시장은 하루에도 급변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오후까지는 잘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겹겹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을 예측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끝나고 원래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와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정강 후약을 보이더라도 마이너스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의외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손실을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막상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심리가 많이 꼬여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문자 오는 걸 여러분들이 사연 제가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문자 오는 거 보면 심리가 지금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했더니 올라와서 다시 사더니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매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많이 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매매를 많이 돌렸다가 손실폭이 커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특히 이제 문자 보고 저희가 이제 종목 진단 못 해드린 건 이제 끝나고 하면 연락드릴 때가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매매를 빨리 돌렸다가 손실을 보시는 경우 되게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내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버텨보고 이런 것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타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을 타더라도 물을 탈 수 있는 자리에서 물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2950입니다. 거의 뭐 제가 한 달 넘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 구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벌써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950, 3000이 아니고 2950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어제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2958까지 내려왔다가 네. 말씀드렸던 손절가 인근에서는 일단 아슬아슬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3000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00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 예상을 깨기 위해서 한번 깨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 하실 때도 손절가를 잡아놓으면 그 자리를 일부러 깨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한가 한번 풀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동성들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오늘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던 대로 장 막판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아니에요. 특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에 진입하신 게 아니라면은 이미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들이 많이 떠버린 경우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또 손 있는 나가기도 아쉽고 그렇다고 이제 안 사기는 섭섭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이 좀 내려올 때 말씀드렸던 게 하락장에서 종목이 없을 때는 상승장에서 종목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 심리가 불안하면 해지를 해놓고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 좀 내시면서 지금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상승할 때도 상승을 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타실 때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제 너무 무서워서 좀 손절해가지고 현금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종가 동시호가 때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비싼 걸 사더라도 오늘 변동성이 심한 장의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 비중이 어제 손절하셔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맞습니다. 지금 뭐 굳이 물을 타가지고 뭐 빚을 땡겨가지고 이게 사실 정도의 시장은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일단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니까 좀 종가까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다. 매매 속도 줄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일단은 좀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따라잡는다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상담도 해보고 아니면 앞으로 살 만한 종목들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한번 미리 포트를 새로 구성해보는 거죠. 그런 질문 저희에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거 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유도 저희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댓글로 상담 신청을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희는 문자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한 번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인증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현혹시키거나 1대1로 대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데일리 TV 저희 전문가들은 이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 시청자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니까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와서 고수의 픽을 공개해줄지 11시 11분 즈음에 공개가 될 텐데요. 고수의 픽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자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어요.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오늘의 추천주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하시면 저희가 그날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리스트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있을까요? 자,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 종목이 올라와서 수익으로 전환됐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수익 인증하시는 문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다섯 가지 종목이 아까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번입니다. 2번
컴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컴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컴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다섯 글자짜리. 일단은 김상현 전문가께서 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우리 김성현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김상현 전문가는 어디 가신 거냐? 두 분이 형제인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계속 나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전문가님이 오시는 거고, 김상현 전문가께서 오늘 컴땡땡땡땡 힌트를 먼저 주실까요? 네, 진짜 형제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비슷하고 현자 돌리는 거 아니냐 하셔가지고, 일단은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는 아니고, 이제 오늘 종목을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 오늘 컴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그 우리가 뭐 자주 아는 그 게임 주인 컴투스를 제외하면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창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해서 뭐 컴만 검색해 보셔도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7,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며,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그, 엔벤처 투자를 설명드릴 때, 네. 드렸던 힌트랑 오늘 거의 똑같은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같은 일을 하는 회사고 테마도 같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회사 이름은 또 엔벤처 투자랑 다르게 회사 이름 자체 내에서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름인 종목을 검색했을 때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고 하는 일도 뭐 명확하게 벤처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번에 청약이 굉장히 좀 흥행이 나왔다고 해서 또 관련된 또 비상장 종목 중에 또 상장할 종목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잘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벤처 캐피탈에 대안 쪽 투자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측면으로도 볼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뭐 벤처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이니까요. 컴으로 시작하는 게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몇 개 없습니다. 컴으로 시작하는 게 컴투스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일단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실까요? 이영재 전문가께서. 확실히 여러분들 컴 하면 이제 컴투스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이제 컴투스 요즘 이제 안 본 지 좀 오래됐던 종목인데 옛날에 이제 저도 좋아했던 게임 회사 중에 하나죠. 이제 갑자기 이제 컴투스를 들으니까 이제 붕어빵 타이콘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네. 컴투스는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이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유사한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금 뭐 말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소위 말해서 이제 월급쟁이들, 저도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는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로 제가 아는 제가 정말 10년 동안 다녔던 술집도 망하는 가게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연락도 오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이 구간이 지나고 또는 이 구간이 지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부 및 해외 간 협력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좀 빚어있는 회사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그 능력 있고 돈 버는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런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조금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름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세 글자 회사라는 뜻이고요. 뭐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회사라는 뜻일 수도 있고 회사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알파벳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자주 드린 힌트지만은 박찬호 선수 한참 이제 히트일 때 스트라이크 잡으면 이 알파벳 하나씩 이게 딱 이제 걸어놓습니다. 네. 이 알파벳을 뭐 다섯 개, 뭐 삼진 몇 개 할 때마다 착착 걸어놓는데 그 알파벳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니까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주식시장 하시면서 느끼는 이야기들 또 어려운 점들 같이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고 종목 그 정답과 사연이 잘 이제 믹싱돼 가지고 건건들어지게 이제 만들어진 문자를 저희가 네. 선정을 해드리니까 시간 선착순 때문에 빨리 보내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풍성한 이야기를 같이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컴으로 시작하는 앞에 세 글자는 우리가 회사를 영어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컴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두 글자는 알파벳 한 글자를 우리말로 풀었었을 때 이렇게 두 글자로 나옵니다. 뭐 한국 한류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도 많이 나오죠. 뭐 땡땡 연애 뭐 이런 것들, 땡땡 방역 뭐 이런 것까지 요즘엔 뭐 다 붙이니까요. 이거 뭐 이러니까 요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 땡땡땡땡 다섯 글자짜리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정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다, 심리를 어떻게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 와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 수익 인증 플렉스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 두 분을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의 100일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지금 상담하시는 거, 다른 분들의 상담 들으시면서 힌트도 얻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3073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를 11만 250원이 평균 단가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속병이 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이게 언젠가는 종목 진단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전에도 그 지난달인가 저희 종목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제가 기억으로만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또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참 날아갈 때는 박셀바이오지만 나중에 이제 박살바이오로 분명 여러분들 네. 하실 때 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한참 올라가니까 사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지 말라고 되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진입을 하셨으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시면은 전형적으로도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장하 완전 관에 넣을 수도 있었고 네. 또 무상증자 넣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급등을 해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라는 게 에너지를 분출을 강하게 하면은 나중에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격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사신 가격이 11만 원대면은 사실은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세요. 지금 위에서 엄청나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8만 5천 원 전저점 인근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이 깨지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고, 문제는 추가 하락이 안 되고 8만 5천 원 인근에서 옆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손절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손절가가 안 깨지더라도 뭐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여윳돈이거나 또 중요한 자금이거나 자기가 쓰는 주식할 때 쓰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좀 정하셔가지고 손절과 함께 손절 라인을 깨면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깨면 반등은 가능할 구간이 15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과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셀바이오에 대한 첫 번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셀바이오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은 해결책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지금 보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고민 있는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 많이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자, 다음 문자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8358번님이 주신 문자 좀 볼까요? S맥을 매수하셨대요. S맥을 1480원이고 비중은 뭐 많지 않습니다. 3%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후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어떨까요? 이 S맥 지금이 1410원인데
더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 종목 자체도 좀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는 그러게요. 진짜 많이 문제가 왔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혈장 치료제 뉴스도 막 나와서 급등도 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원래는 뭐 히토류 관련주로도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이런 뉴스 저런 이슈 이제 섞였다 보니까 이제 이 뉴스에도 좀 약하고 이 뉴스에도 크게 못 가고 해버리죠. 원래 최근에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 하면은 이제 뭐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제 이런 것들처럼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오히려 이 종목은 뭐 저점을 좀 이탈해가면서 빠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저점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걸 좀 봐야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처럼 저점을 이탈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도 요즘에 별로 없고 예전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바닥을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1200원대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확실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지. 그리고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그냥 S맥을 추가 매수하느냐보다는 야 이거를 내가 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자리면은 1480원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점을 이미 이탈을 했고 지금 테마도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지금 장세에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맥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S맥의 선택 자체도 한번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거리를 주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유튜브 댓글로 오늘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튜브 댓글로 상담 신청은 받지는 않고 있고요. 문자로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샵3772번으로 보내주셔야 문자로만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번만 더 문자 보내주세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1797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1797번님은 매수할 종목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효성화학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네.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할까 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지금 현재 가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제 위치가 되게 위험한 위치까지 와서 이제 깨졌거든요. 시장 분위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는 하기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을 테고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해요. 왜냐면은 아직은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제가 지금 이제 위아래 선을 그어놨는데 이 위아래 사이에 지금 한번 올 수 있는 가격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갭으로 떠서 움직이는 종목은 갭을 한번 메워주러 오는 자리가 한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이 종목에 이제 포트에 한 20% 정도 편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분할 매수적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 정도 넣었다가 차라리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전에 이제 한번 밀렸던 자리 한 23만 원대를 돌파하면 추가로 불타기 5%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쌓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현재 5% 들어갔다가 만약에 20만 원대, 18만 원대 만약에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밀려나 이러면 거기서 이제 물타기 형식으로 마딜 가격에서 이제 차라리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물량까지 채워가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3분할이나 4분할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다면 가능하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화학에 대한 매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해볼까요? 이번에는 4158번님 문자입니다. 4158번님 현대제철입니다. 꼭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현대제철 매수 단가가 4만 5천 원이고 아유 비중이 많으시네. 비중이 70%나 되십니다. 5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요걸 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뭐 다른 뭐 철강 관련주들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확실하게 현대제철 갖고 요즘 철강업이 좋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 확실히 강철이란 이런 것들 시세를 봐도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강철 시세인데. 정말 멈출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효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가져가셔도 된다. 대신에 뭐 매수하자마자 어제 그제 장 안 준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텐데요.
오히려 현대제철은 비중을 저번에 많이 안 사였으면 오늘은 추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자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매수하실 때 비중이 한 번을 사지 마시고 내가 사는 가격이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사도 되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도 괜찮다. 대신에 다만 올라오면은 너무 비싼 데서 많이 산 게 있기 때문에 4만 7천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두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는 그 가격대까지 좀 기다려보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대한 해법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를 한번 더 드릴게요. 2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컴땡땡땡땡. 예, 많은 분들이 일단은 눈치를 채셨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도 정답을 알려주고 계신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오늘 뭐 정답만 딱 보내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떤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될지 힌트를 좀 주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창업을 투자하는 회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들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혹은 지금을 위기를 기회 삼아서 뭔가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많은 이제 좀 비중을 좀 들고 오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려움 겪거나 또 앞으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이미 들어온 이상은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송금가지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매달에 있는데 네. 맨날 주식 증권사에서 신규 상장주라고 하는 거를 추천준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전에 미리 오늘 또 근래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드리니까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종목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세 글자 뒤에 두 글자 이렇게 이제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음이 조금 비슷한 건데 뭐 글자는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상사한테 항상 이제 컨펌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쵸, 그쵸. 이제 서류를 들고 컨펌을 받으려고 들고 갑니다. 발음이 좀 비슷할 뿐이지 글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컨펌 받으러 가는 그 오늘도 컨펌 받으실 거 많으실 겁니다. 컨펌 받으러 가면은 네. A안을 주면 빠꾸치고 D안을 주면 빠꾸치고 C안을 주고 다시 빠꾸를 맞다가 다시 A안을 주면 이제 그렇죠. 컨펌이 되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 묘한 일. 그럼 내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이 직장을 뭐 하고 다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컨펌과 유사한 발음이 앞에 두 글자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일본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나스닥 시장도 있고 다우 시장도 있고 S&P도 있지만 일본 시장 보시는 분들은 이 세 글자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 세 글자를 딱 붙여서 넣으시면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고수에픽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정답 샵 3772번으로 정확한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이런 기회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기에서 내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김상현 전문가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갈게요. 0755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윙이푸드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고 윙이푸드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조금 헷갈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 윙이푸드는 지난 뭐 가을, 겨울 이때는 이제 거래가 좀 굉장히 많이 됐다가 최근 들어 이제 거래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있고 주가 자체도 하방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고 해야 되죠. 명확하게 좀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굳이 또 이 종목보다 종목보다도 9로 시작하잖아요. 중국 관련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흐름도 좋지도 않은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좀 많이 빠져서 1200원 정도 때까지 오면 그때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그래도 목표가 한 10% 정도 잡고 뭐 잠깐 단기 매매는 가능해 볼지 모르겠으나 현재 부근에서 뭐 진짜 이 종목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윙이푸드 말고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윙이푸드에 대한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윙이푸드 말고 우리 다른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는 일단은 저희는 X 드리고요. 다른 종목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그때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볼 거예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8723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유니슨을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평균 단가가 4,417원, 4,417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아, 이거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상담을 해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이 3,800원,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유닛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4,400원대 사실 유닛이 들어갔으면 손실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6,000원, 7,000원대에서 구조대만 기다리시는 분들 오지 않을 구조대인지 뭐 올 수도 있는 구조대인지는 제가 더 장담을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구조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6층, 7층에 지금 많이 계십니다. 4,000원대,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거나 테마성에 강한 종목들을 들어가실 때 이 정도 손실은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될까. 이게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이 오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을 드려보거나 하면은 손절하고 싶지 않은데 올라간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손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 주식에 입문을 했다라고 한 정도가 되면은 손절을 쉽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계좌에 있는 게 돈으로 안 보이고 숫자로 보여야지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이제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장기 입평에서 겨우 이제 한 구간 닿는 자리인데 물론 앞으로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 말씀 나올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반영된 측면이 있고 한 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족족 이제 매물대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한 3,400원까지만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시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하라는 말씀 안 드리는 게 그래도 지금 현 정권에서 미뤘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임기도가 얼마 안 남은 측면에서 사실 힘있게 추진하던 북한 문제가 좀 부러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3,400원 손절가를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슨에 대한 해법,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렸으니까, 거기를 이탈하면은 좀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아니면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228번님 주신 문자입니다. 8228번님이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15만 188원이 매수 단가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너무 떨어져서 지금 손실이 3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거 큰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신풍제약 15만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정말 미끄러지듯이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에 장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장 어려웠을 때 사실 이 종목만큼 잘 올라온 종목이 없습니다. 최근에 네. 정말 장 안 좋을 때 이 종목이 그나마 좀 버텨줬고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8만원, 76,500원 이 정도 가격 반등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신풍제약이 처음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가지 많이 나오면서 형성됐던 바닥을 이번 다시 한번 좀 짚어줬고 다만 이번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좀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있으실 텐데 최근에 좀 올라온 이런 흐름 말고 어느 정도 9만원 초반대라든지 9만원 살짝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도 살짝 가능하겠으나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한 11만원, 12만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눌릴 수가 있어요. 여기 121선 정도에서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가 매수 없으시면 일단 좀 지켜보시되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할 정도는 아니다. 차라리 나중에 9만원 내외에서 추가 매수 옵션이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김사연 전문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하나 더 좀 해볼까요? 6086번님 문자를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자, 삼성물산을 매수하신 분입니다. 삼성물산이 1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주라서 삼성물산을 골라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상담을 좀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에 계속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오늘 일단 조금 올라와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자 어떨까요? 삼성물산을 건설주로서 일단 저도 건설주로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건설업 삼성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문제보다는 이제 지분에 엮여 있는 좀 문제 이슈들이 좀 많이 대두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매수가가 조금 안 좋으세요. 네.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셨던 측면이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대형주라도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수익을 보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건 매수 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2950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구간을 그래도 단기 바닥을 잡고 올려준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은 오히려 사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매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위에서 사고 내려오면은 버티다가 지쳐가지고 손절하고 나면 그때 이제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겠죠. 들어가서 하루 이틀 먹으려고 했다가 단타 치려다 물려가지고 또 지치고 또 손절하고 또 계속 이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견조한 종목도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내려오면서 이 종목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볼 만한 구간이 나와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형 구간대에서 한 11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구간이고 전에도 한번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형 구간대에는 오히려 지수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도 있는 구간에서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어렵고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조금 시간을 더 드리셔야 되겠죠. 반등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리셔야 되겠지만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가정으로 하면은 충분히 좀 더 가져가 보시고 끌고 가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시장에서 뭐 자꾸 올라가는 것들 오늘 같은 시장에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떨어지면 또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파시고 이러면은 손실이 더 겹겹이 불어납니다. 이 손실이 복리로 늘어나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을 항상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렸고, 이제는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컴땡땡땡땡 어떤 종목이죠? 오늘 종목 컴퍼니 K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큼 힌트를 뭐 빡빡하게 드렸으니까 충분히 다 아실 것 같고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7,640원, 오늘도 뭐 시초가를 잡아왔고요. 목표가 9,300원, 손절가 6,800원 말씀드리고 장기 횡보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 컴퍼니 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컴퍼니 K였습니다. 고수의 픽 정답을 알려드렸는데요. 벤처 투자, 뭐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인 컴퍼니 K 오늘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정답 알려주셨어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뭐 힌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익 님이 유튜브에서 더 주실 수 있는 힌트가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저 퀴즈 종목 분석보다 힌트 분석을 더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의견. 저희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생존을 위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카메라는 비춰 오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앉아서 이제 종목 진단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매 예방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시로 지금 머리를 돌리면서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것 좀 체크해 볼까요? 608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여기인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수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담당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분들은 누구죠? 우리 제작진 PD님과 우리 스태프분들인가요? 담당자분들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이분 거 보겠습니다. 1755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자,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에 TV 볼 시간이 없는데 이런 프로도 있었네요. 제 방이라도 꾸준히 봐야겠어요. 주린이라서 컴퍼니 K 주의 깊게 보질 않았는데 처음 접하는 회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뭐 잘 안 보시면 뭐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지만 뭐 몰래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는 핫한 종목보다는 생소한 종목들 많이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핫할 때는 이미 핫하다고 와 이럴 때는 이미 매도할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와 할 때 들어가니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숨겨져 있는 종목들, 정말 숨겨져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생소한 종목들 앞으로 조금 가져가서 핫해질 때 파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럼 종목도 많이들 소개해드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뭐 남들이 다 좋다, 좋다 하는 종목도 물론 뭐 좋죠. 근데 그런 전략보다는 저희가 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걸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고 포트를 잘 구성해도 여러분들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 처음 오늘 시청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차에서나 회사에서나 유튜브로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힌트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또 볼까요? 21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정답 컴퍼니 K입니다 라고 하셨고, 아유 오늘 시장도 어렵네요. 이데일리만 보면서 따라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면 계좌가 어떻길래. 이게 이제 어제같이 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을 치고 오늘 사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사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기준점에서 드리잖아요. 2950선 깨지면 저희가 깨지는 대로 깨지면 또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만약에 장중에 깨질 때도 종가까지 보자. 혹은 오늘 뭐 변동성이 나올 거니까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니까 방송 보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 투자 힌트도 얻으시고 종목도 여러 가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딱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문자,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신 문자, 그런 다섯 개를 선정을 해서 고수의 팩 드릴 텐데,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으셔야 저희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고 고수의 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내일 또 재밌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무료 강연회도 있고 또 새로운 전문가님이 내일 또 한번 새로 시도 또 처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기대해 볼 테니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